오랜 기다림 끝에 오늘 정의당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합니다. 진보정당 창당 이후 권영길 노회찬 의원이 발의한 바 있고 저 역시 앞장서 노력해왔지만 20대 국회에서는 발의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눈물겨운 노력 끝에 민주주의 기본법인 차별금지법을 정의당이 발의하게 돼서 뜻깊습니다. 정의당과 함께 차별금지법 발의에 서명해주신 더불어민주당의 권인숙 의원님, 이동주 의원님, 열린민주당의 강민정 의원님,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차별금지법은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는 세계인권선언 1항을 우리 사회의 기초로 놓겠다는 제안입니다. 또 대한민국 헌법 10조와 11조 실현을 통해 더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자는 그런 합의입니다.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가 배제되어 왔던 우리의 빈약한 민주주의를 성찰하며 모든 개인의 존엄을 바탕으로 연대와 협력의 공동체로 나아가자는 정의당의 절절한 제안이자 약속입니다. 코로나19 재난은 우리의 삶이 모두 연결되어 있고 서로 다른 개인의 삶이 있는 그대로 존중되고 안전해야 우리 모두의 존엄과 안전이 보장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존중과 연대를 통해 재난을 극복하며 얻은 방역 선진국이라는 명예를 인권 선진국으로 한 단계 더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차별금지법은 명실상부한 인권 선진국으로서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래통합당도 일부 조항을 뺀 제한적 차별금지법 발의를 검토한다고 합니다. 정의당은 차별금지법조차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입니다. 이런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저는 미래통합당의 차별금지법 제안을 환영합니다. 법안에 현격한 차이가 있지만 차별금지법 논의를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차별금지법을 평등법으로 이름을 바꿔 입법 권고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만 남았습니다. 과거 김대중 대통령께서 국가인권위원회와 여성부를 만들었습니다. 노무현 문재인 두 대통령께서 사람이 사람다운 세상, 사람이 먼저인 나라를 꿈꾸셨습니다. 민주화 세력의 자부심을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또 그래서 압도적인 국민의 지지로 슈퍼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 88%가 염원하는 차별금지법 법제화에 책임 있게 나서줄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9분의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모든 차별에 단호히 반대하는 시민 여러분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안전하고 존엄하게 맞이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법안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평등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우리 헌법의 최고 원리라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도 압도적으로 우리를 덮쳐오는 불평등과 그 불평등이 심화시킨 온갖 차별입니다. 우리들은 여전히 우리가 우리 자신이라는 이유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생활의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받습니다. 이렇게 우리들 중 누군가의 권리가 소외되고 배제될 때 함께 배제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권리입니다. 차별은 인간의 불가침한 존엄성을 부정합니다. 차별은 혐오와 폭력의 숙주입니다. 그 누구도 약자이며 소수자라는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 차별은 차별받는 사람뿐 아니라 차별하는 사람마저 소외시키는 공동체의 적입니다. 오늘 발의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우리 모두가 존엄하고 평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출발선입니다.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2020년 대한민국의 상식이 되어야 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우리 모두의 존엄과 안전을 위한 법입니다. 엄중한 코로나 위기를 겪으며 우리는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 당시 김규진님의 말씀처럼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코로나 위기에서 나와 내 이웃의 삶을 지키는 마스크와 같이 우리 모두의 안전과 존엄을 지키는 법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날로 심각해져가는 불평등에 단호히 맞서는 법입니다. 차별에 맞서지 않고 불평등에 맞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차별의 가장 나쁜 점은 차별을 통해 구조적으로 취약해진 개인의 삶을 마치 처음부터 그 개인의 문제처럼 보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둘러싼 아우성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철없는 청년들 간의 갈등이 아니라 가파른 불평등의 절벽으로 떠밀린 청년들의 두려운 외침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이 두려움을 감싸 안는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21대 국회의 존재 이유를 보여줄 수 있는 법입니다. 사실과 다른 왜곡된 정보를 만들고 퍼뜨리는 일부 개신교 교단의 압박을 두려워하면서 시민들 사이에 이미 존재하는 사회적 합의를 애써 외면해왔던 과거의 용기 없는 국회와 지금의 21대 국회는 완전히 다른 국회입니다. 21대 국회야말로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되었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골든타임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변화를 시작하기 가장 좋은 순간은 언제나 지금 당장입니다. 안전과 존엄이 숨쉬는 대한민국, 불평등에 단호히 맞서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료 의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발의에 함께해 주신 정의당 의원 여러분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의 권인숙, 이동주 의원님, 열린민주당의 강민정 의원님,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님께 특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